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김종환 선교사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이 우리 지금 2020년도의 세계 선교 동향에 대해서 그 지도를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그 IMB라고 해서 그 미국 남침례교회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서 매년 이것을 이제 저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20년도에 지금 선교 현황은 어떨지 한번 좀 저희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1,076억 인구에 11,730종족이 있고 7,070종족은 아직도 복음이 조금 들어갔거나 안전이 안 들어간 그런 종족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천여 종족이 복음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 기독교 인구가 뭐 한 26억, 30억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통계는 빨간 칼라는 복음을 거의 안 들어간 단절된 지역, 그린 칼라가 강할수록 복음화가 돼 있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76억 인구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지도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한눈에 전 세계를 한번 그 복음화가 됐고 안 됐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그림을 가져야 예, 선교 전략도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2020년 2월 1일에 이제 보고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칼라가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빨간 칼라, 뭐 주황 칼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섞여 사는데, 저런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에 지금 11,730부족에 70부족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자, 이게 이렇게 파랗게 그린 칼라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이루 들어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복음이 진행된다, 전파가 진행된다라는 그 그림이고, 이것이 약 4,660 그 그룹이 지금 복음화가 돼 있다. 약 3억 1,000만 정도가 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31억 정도 예,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리치드 피플 그룹이 여기에 7,070 종족인데 45억이 아직도 복음을 못 듣고 있다. 전달이 되긴 됐는데 그 기독교화가 아직 느리거나 안 되고 있고, 그 빨간 지역 완전히 차단된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고, 이제 접촉은 돼 있는데 아직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가 되는 종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3,940 종족이 있고 42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 이렇게 포함된 수가 여긴 45억이고 이렇게 포함된 빨간 것까지 포함되면은 여기는 포함돼서 45억, 여기는 노란 것만 42억이라고 그러고요. 완전히 또 빨간 완전 절단된 그룹들은 지금 인구가 3,130 종족인데 여기는 2억 8,9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섞이니까 45억이고 42억이고 그렇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퀘스천이 이 3,130 종족을 누가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선교의 타겟이다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보면 76억 인구에 11,750 종족이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고, 여기에 4,700 종족은 복음이 2% 이상 들어가 있고 인구에, 나머지는 아직 아니다. 예,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예, 여기 7,050개 종족이 아직도 미전도 그룹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쪽은 2% 미만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특징인데, 지금 이 3,100 그 중에 3,150 종족은 대부분 인구가 그 종족의 인구가 7만 5천 명 평균 그렇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소그룹이죠. 예, 전체로 볼 때 어떤 민족은 뭐 몇백만 몇천 명 되는데 예,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성경도 없고 선교의 최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아까
그 사람을 칼라로 얘기했을 때 이건 이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것을 본 것인데 여기가 템포리 윈도우, 예, 그래서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지역, 많이 그런 쪽이고, 예, 뭐 남미 북미는 많이 이렇게 그린 칼라가 있고, 예, 중국 요쪽도 중국 칼라가 있고, 여기도 이쪽 인도네시아도 좀 그린 칼라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지도는 이렇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종족 그룹이란 무엇이냐? 예, 대다니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통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 언어를 가진 그룹이다. 언어적으로도 같아야 된다는 거고, 전략적 목적을 위해 이해나 수용의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그룹이다. 종족 그룹은 하나 그 조그만 점이 떨어지면은 거기서 확장이 되는, 예, 맥가브란 박사님 얘기했죠. 그 호모지니어스 유닛이라고, 거기에 한딱 컨택 포인트가 생기면 그 복음이 거기서부터 이제 전파가 된다. 내부적으로. 예,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통계가 있고, 이제 그린 칼라를 본다면 지금 이렇게 많이, 뭐 사실은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예, 한쪽에 빨갛지만은, 예, 아직도 그린 칼라가 이렇게 점점 확대가 돼가고 있죠, 지금. 모든 지역으로. 예, 이것이 이제 선교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빨간 지역인데, 전에 좀 충격적인 최초의 그 어떤 리포트가 있었죠. 랄프 윈터 박사님이 79년인가 마닐라에서 로잔데이를 할 때, 그때 이 종족 개념을 발표를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때 이 교회들이 그뭐 예산도 선교를 위해서는 5% 이하고, 거기서도 0.5%만 미전도 종족으로 위해서 쓴다는 걸 발표를 해갖고, 그때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한 그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아까 그 그린 칼라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만, 선교사님들도 이런 쪽에는 거의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운, 뭐 정치나 문화나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 타겟을 좀 다시 잘 정하자, 그런 뜻이고요. 여기도 여기는 인게이지드, 그러나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쪽 지역이 이렇게 넓게, 예, 미전도 종족이 퍼져 살기 때문에 많다는 거죠. 예,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왔고, 이제 빨간 그림으로는 이제 더 사실은 작죠. 그러나 여기가 이제 진짜로 복음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죠. 인도도 굉장히 크리스찬이 강하지만, 동시에 칼라가, 그린 칼라가 많았지만, 동시에 그 레드 칼라가 또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요 중동 지역, 그 사하라 사막 바로 아래쪽으로, 예, 이렇게 지금 있고, 동남아, 뭐 불교, 힌두권 다 여기 이쪽 있죠. 예, 인도네시아도 많고. 자, 그래서 미전도 종족은 하여튼 2% 이하일 때 그걸 기준으로 정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 여기에 두 가지가 같이 돼 있는 거.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의 수는 총 인구가 2억 8,900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빨간 점들이 좀 작지만, 사진이. 여기에는 10만 명 이하의 미접촉, 미전도 종족 그룹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예. 지금부터는 이제 동종 집단 그룹의 지역별로 그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칼라가 이렇게 밑에 보면은 종족의 칼라와 종족, 그 인종의 동종 그룹의 그 분포도를 보는 건데요. 이제 제일 먼저 본다면, 예, 여기는 뭐 같은 여 동종 그룹, 우리 몽골, 한국 사람, 뭐 동종 그룹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종적으로 뭐 그런 식이죠. 중국 사람,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유러피안입니다. 유러피안은 그 인구가 전체로는 한 8억 되는데, 이 인구의 그 8억의 인구가 858그 종족이, 그룹이 있대, 인종 그룹이. 예, 이렇게 분포돼서 살고 있고요. 여기에 297 unreached, unengaged people 그룹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구 쪽이 여전히 거기도 복음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여기에 인구가 1억 3천만 정도가 완전히 복음하고는 단절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으로 들어간다면은 여기는 전체 인구가 5억 5,270만인데, 여기에 종족 수가 797종족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퍼져 사는데. 근데 여기에도
unreached people, unengaged가 489 종족. 그리고 인구수로 보면은 예, 이건 11억 정도. 아, 1억 1천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11억이 아니고 예, 그렇게 많은 예, 종족이 아직도 복음이 안 못 들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서남 아프리카부터 쭉 북부 아프리카에서 내려오는 이쪽을 다 한 동종 집단 그룹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종족 수가 2,575 종족이 있고 예, 8억 7,5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unreached, unengaged people 그룹이 504 그룹이나 된다. 그리고 전체 인구는 6,700만 정도가 아직도 예, 복음을 못 듣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이제 세븐스탄이 있는 나라, 중앙아시아. 여기에 그 사람 수가 3억 7,600만이고 그 종족 수는 383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157 종족이 아직도 unreached, unengaged, 복음하고 이렇게 단절이 돼서 살고 있죠. 예, 그리고 인구 수로는 2,900만, 3,000만 정도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 그러고 자, 이제 여기 인도, 예, 그 남아시아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서남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인도, 뭐 이란, 파키스탄 이렇게 좀 스리랑카 이렇게 좀 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 불교가 강하고 힌두교가 강하죠. 이쪽 지역이 무슬림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 인구가 17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있는 지역도 굉장히 우리 선교에 타겟이 되는 지역인데 종족 수로는 unreached people 그룹,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데가 862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로는 예 3,500만, 3,400만 정도가 완전히 복음하고 단절돼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제 여기 극동아시아라고 볼 수 있죠. 중앙아시아 다음에 극동아시아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큰 하나의 그룹인데 여기도 인구가 많습니다. 16억 정도, 16억 8천만 정도 되는 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종족 수로는 650 종족 그리고 unreached people 그룹이 194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5천만 이상이 완전히 복음하고 단절된 인구가 여기서 살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봅니다. 예, 태국 이렇게 주위로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인도네시아 쭉 보면은 여기에도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인구가 6억 2,700만 정도 되는데 종족 수로는 2,702 종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unreached people 그룹이 318 종족이 있고 인구 수로는 1,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북미 남미를 본다면 여기도 인구 수도 많아요. 그리고 종족 수도 많습니다. 이게 1,297 종족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인구 수로는 9억 3,400만이 있고 여기에 또 unreached people 그룹이 209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이 남미 쪽에 뭐 산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unreached people 그룹이 예, 여기는 그래도 적어요. 120만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다시 끝으로 이게 돌아가면은 전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빨간 지역이 우리의 복음의 우선 타겟 지역이다. 예, 텐포리 윈도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고 뭐 좀 복음화가 돼 있는 지역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쪽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근데 특징이 지금 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 남아프리카로 이 빨간 점들이 확대가 되는데 이게 모슬렘입니다. 모슬렘권이 지금 남아하고 있고요. 예, 인도도 힌두권이 강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어렵고 예, 중동권 당연히 뭐 여기 사막지대가 이게 있어서 인종그룹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허옇게 나오죠.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해 드린다고 그럴까요?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서 그런 건데 자,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그 앞으로의 선교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저희가 이 전체 이 세상에 흐름에 특별히 그 산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 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죠. 기술로. 그런데 저는 4차 선교혁명이라고 그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니까 선교 전략도 거기에 맞춰가야죠. 그래서 그 기술력을 사용한다든지 이 나라의 환경을 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미접촉, 미전도 지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교계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새로운 전략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들이 많은데 동시에 또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 이런 기술 문명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것이 오늘 2020년에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선교의 현장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170만 나라 3만여 명의 한인 선교사님들 각곳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교회들도 또 이것을 보면서 정말 거기에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고 또 기술을 가지고 선교하고 또 비즈니스 미션으로 또 하고 이런 것이 지금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여러분, 우리 하여튼 화이팅 합시다. 우리 힘냅시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가는 길을 뭐 방해하고 또 장애가 되고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선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새로운 전략으로 하고 계시다. 지금도 복음은 진화가 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고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좀 희망적인 걸 갖고요.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또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큰 눈으로 또큰 마음으로 이렇게 세계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이제 좀 바뀌어서 정말 우리가 선교에도 열심히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